서울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두 달 만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목표일 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적절히 걷어서 정말 저소득자들 아니면 힘든 분들에게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쓰는 게 맞는 거냐.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집값 올라가요. 양도세도 많이 걷어요. 그렇게 걷은 거를 다시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계속 규제를 가는 걸로 끝낸다는 거는 결국은 해법 없이 계속 가기만 하는 뿐이에요. 규제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3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게스트만 보면 항상 즐겁습니다. 고향 후배라고? 아니 고향 후배라고 얘기 아니라 후배. 고향 후배잖아. 아, 콘텐츠가 너무 재밌어요. 일단 뭐 맞고 틀리고 간에 굉장히 그 일단 데이터로 데이터의 공개에서 말씀을.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콘텐츠 주시는 분들 중에 네. 요즘 이제 그래도 제일 핫하다는 분들 뭐 이렇게 거명을 하면 아니 또 아닌 분들이 또 섭섭해하실까? 어쨌든 뭐 근데 이게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 오건영 뭐 어? 또 우리 최준영 박사님 뭐 오건영 팀장님 뭐 있잖아 있지만 있는데 요즘 또 박세익 전문도 있고 근데 진짜 찐팬 아 나는 여하튼 너 땀 따고 필요 없어 난 이 사람이면 돼 네. 그 한 사람만 꼽으라면 어쩌면 이분일 수 있다 열성 팬 아주 열성적인 팬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부동산 분위기나 여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네. 분이죠. 이 업계에서 모시겠습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우리 이상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네. 아, 인베이드도 그렇잖아 이게. 인베이드. 인베이드 무슨 뜻이야? 배워버리겠다는 뜻이야. 인베이드. 인베이드 이게 침략한다는 뜻 아니야 이거? 아, 그런 오해를 좀 그만 네. 좀 해주세요. 네. 인베스트 플러스 에이드 에이드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인베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그렇게 저는 물론 이제 호불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시원하게 본인의 생각을 그 데이터에 공개해서 가장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즐겁습니다. 근데 이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죠.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6.17 뭐 21번째인지 22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서 예, 과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이것도 이렇게 한숨에 도는 겁니까? 이분 나오시고 저희 부동산에 세트가 있어요. 이분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광수 대표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아, 주식은 안 그래도 되는데 부동산 안 그러면 참 골치가 아파요. 네, 균형 있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한 줄 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습니까? 그 모 기관에 글 쓴 게 하나 있어서 약간 좀 오해를 사고 있는데 네. 그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정부 정책이 말하는 게 그 한마디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법인 하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이게 정부가 그 이번 정책에서 내놨던 답인데 법인 하지 마라, 집 사지 마라. 네, 제가 법인 하지 마라 플러스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써서 어디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게 제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난생 처음 집 사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 건데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정부의 얘기다. 네, 대책을 쭉 읽어보니까 정부는 법인 만들지 말고 집 사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 그걸 한마디로 그렇게 썼더니 네. 제 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 아니고 네. 정부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아, 정부의 이번 거죠. 대책 메시지는 요약하면 그거다. 집 사지 네, 말고 네. 법인하지 마라. 네, 특히 법인으로 집 사지 마라. 법인으로 집 사지 네. 마라. 아, 그 얘기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그건 네. 사실은 똑같이 집을 샀는데 법인으로 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는 즉 정부가 만든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돼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법인으로 사든 개인으로 사든 뭐 2주택자가 사든 3주택자가 사든 양도소득세는 같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컨셉이긴 하나 또 뭐 집값 잡으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다 보면 뭐 그 컨셉과 어긋나는 정책은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지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절세가 다 탈세라고 인식하시니까 탈세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네. 근데 당연히 애초부터 그러면 이거 법인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다 알았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막지 왜 지금까지 계속 놔뒀다가 지금 6월 27일 날 꼭 해야 되나? 작년 사실 2019년도에 했으면 안 돼? 5월 11일 날 사실 거부를 한번 주셨어요. 예. 보고 있다고. 근데 아, 그래요? 근데 보고 있다고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산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어디가 어디죠? 예를 들면? 뭐 인천, 안산, 뭐 평택, 시흥 뭐 7, 8개 지역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 최근에 법인의 매수가 많더라. 이런 보도자료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뭔가 한번 큰 게 나오겠구나. 근데 문제는 진짜 그게 큰 게 나왔고 근데 이게 저는 방향성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뭔가 좀 투기꾼이라고 말하는 뭔가 좀 그런 헤비한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법인으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자산이 막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잘 안 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이 지금 세제 상태를 한번 피해보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조그만 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런 지역들을 막 사서 꿈에 약간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상 지금 조막손들이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에서 조막손이라고 큰 손들은 그런 그 돈이 안 갖고 왜냐하면 큰손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은 귀찮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큰 돈이 들어가서 적절한 수익이 나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든 뭐든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게 하나하나의 단위가 커지니까 내가 들어가는 품 대비 괴로움도 줄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그 엄청난 번거로움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갭으로 사는데 이게 지금 주택수가 많아지면 세금이 굉장히 불리하니까 그래서 법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뭐 1억, 2억 이 정도 돈으로 법인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하신 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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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거운 그 정도 사람들일까? 작은 규모인데도 굳이 법인을 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주택수가 문제니까요. 3주택자, 4주택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양도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2천만 원 갭 투자죠?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더 헤비하게 해야 뭔가 더 초과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럼 만약 2천만 원 넣어서 2천만 원 오르면 수익률은 100%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난 2천만 원 번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거를 10개쯤 해야 2억을 버는 건데 그렇죠. 10개를 하려니까 법인이 필요했다? 네. 그거를 못하게 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언론에서 나온 서민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집을 사러 막 갔을 거냐 굳이 안 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강남집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대신에 퍼센트만 낮죠. 수익률만. 항상 우리가 수익률에 이제 이렇게 매몰되는 이유들은 당연히 고수익을 내야 우리가 초과 수익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주택 시장에서의 투자는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수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걸 피하고자 했던 게 제가 봤을 땐 법인 투자였어요. 작년부터 법인 투자 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다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강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죠. 네, 뭐 책도 많이 나왔었고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부동산 법인 책이었어요. 네. 네, 뭐 세제를 뭐 다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을 거냐. 그리고 실제로 작년부터 보시면 특정 지역에서 법인 매수가 확실히 많이 보여요. 정부가 말한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규제가 들어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지방도 그렇거든요. 지방은 싹 없죠 이번에 보시면.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주로? 뭐 경상도. 아, 도울경. 뭐 경상도도 법인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 그럼 그렇게 법인 투자가 해서 샀던 그 매물은 지금 법인들에 대한 규제를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개인이 산 거랑 별 차이 없이 이제 앞으로 부과하게 되고 이미 산 걸. 네네. 게다가 보유세는 뭐 6억이나 9억 안 빼주고 바로 매기고 3, 4% 매기니까.
그냥 바로 토해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던데 네. 네. 실제로 그럼 매물들이 네. 많이 나오겠네요. 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내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아픔은 내년 6월 이후에 받는 거니까 네, 어차피 세금은 12월에 내는 거고 네. 내년분부터 하게 된다면 결국 5월 31일까지만 등기에서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 6월이니까 네, 1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본인 성격들이 좀 급하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막 던지겠지만 또 천천히 하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고 정말 제도가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전 좀 많을 것 같아도 걱정이에요. 이게 너무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이 정말 몇 개 지역이었거든요. 아까 흔히 말하는 갭이 작고 매매가도 작고 법인조차도 법인도 원래 종부세를 내요. 개인하고 똑같아요. 개인격 법인격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면은 법인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도 한 사람이 여러 개 법인 내는 거 다 보겠다. A법인, B법인, 네, C법인 그런 거 다 보겠다. 특히 법인의 미성년자 지분 많은 회사들 다 오. 보겠다. 그래서 정부서 딱 이렇게 뭐뭐뭐 하겠다는 걸 5월 11일 날 다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 이걸 생각보다 빨리 이번 6월 17일 한 달 만에 이렇게 대책이 딱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냐가 너무 자명하다는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약간 넓은 지역 굳이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다 말해버려가지고 아까 인천 얘기하고 아, 시흥 얘기하고 뭐 인천 시흥 안양이 아니지 안산 뭐 평택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나오면 네네. 근데 여기가 그러면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냐 그럼 많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매수세는 몰려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안 올랐으니까 갭이 작았겠죠. 네, 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오른 이유가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만약에 매도세가 붙어버리면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매도가는 막 쭉쭉쭉 내려가는 거고 잔량은 쌓여 있고 매수자는 지금 이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만약에 법인이 사던 거를 안 사버리면 그럼 여기는 오히려 그 오르기 전보다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까 여지가 있어요. 내년 또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빠진다 이건 아닌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지역들 아닐까. 근데 지금 네. 법인으로 열차 샀다. 그럼 어차피 그 내년 5월까지만 등기 빠지면 되니까 내년 5월까지 여하이 잘 팔면 세금 중과세를 안 맞으니까 매물이 나올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그런 매물을 잡으러 가는 분들은 이제 없을 테니. 네, 왜냐하면 이번 그 법인 규제가 그냥 법인은 뭐 투기 과열지구든 뭐 조정지역 이런 관계 없이 그냥 다 해요. 어디를 사도 이제 앞으로 법인 신규 취득하는 것들은 다 규제가 들어가고 정말 정말 충격적인 거는 양도세율도 양도세율인데 종합부동산세율을 법인 2주택 3%. 법인 3주택 이상 4%로 가면은 조그만 집 한 두세 개만 있어도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집이다. 네. 그럼 공시지가가 뭐 우리나라 한 60%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뭐 2억 정도로 치죠. 네. 그러면 만약에 세 개를 샀어요. 네. 근데 그 집을 만약에 3천만 원 갭으로 세 개를 샀어요. 그러면 뭐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1억 가지고 집을 세 채 사가지고 법인세 갖고 있었는데 아까 그 2억 언저리인 집이 딱 세 개가 되고 이번처럼 그 6억 공제를 없애버리면 6억에다가 곧바로 세율이 들어가는데 아까 단일 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엉뚱한 집 세 개 갖고 있는데 2,400만 원씩 나가야 돼요. 보유세도 재산세 빼고 종부세만.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분은 법인에다 돈을 계속 증자를 하셔야 돼요. 법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계속, 증자를 해야 돼요. 적자 난다는 얘기죠. 세금으로. 네, 네. 네. 그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요? 갭투자했으면 수익 발생도 안 한 매출도 없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큰 일이에요. 그게. 그것도 네. 세무 회계 법인에서 월간으로 또 차지 들어와요. 수수료 달라고. 그 조정료 아, 기장 법인 만드시면 달라고. 기장도 하셔야죠. 아니, 조정료도 내셔야죠. 잡힙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법인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그리고 네? 법인이 폐업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지. 아이고, 그... 폐업이 더 어려워요. 창업이 어려운 아, 게 그래요? 아니라. 네. 폐업할 때 나머지 빚잔치 같은 거 하면서 개인소득세로 다 넘어오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들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법인은 쉽사리 만들었다가는 더 오히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비용은 많이 나가고. 그럼요. 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법인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부추긴 사람들도 있겠죠. 뭐 많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매력이 있죠. 왜냐면 법인이 그런 아까 뭐 1억짜리 이런 법인들 말고 법인의 자본금 한 30억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30억 가지고 만약에 한 6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럼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까지 하던 법인 투자였거든요. 부동산 법인 투자. 그렇지.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돈이 부족해서 여러 명이 동업을 할 때 뭐 네.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네. 10%씩 10명이 네. 지분 가져서 네. 저 건물 사서 월세 나눠서 네. 받자 하는 투자는 법인 아니면 못 네. 하죠. 항상 법인은 매출이 있어야지 돌아가지. 매출이 없으면 이건 사실 살아있는 법인이 아니라서. 네. 근데 갭 투자 법인이 많았다는 거죠. 네. 껍데기만 이용한 거네. 네. 세금을 네. 피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 네. 이번 대책에서도 왜 이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냐는 거죠. 앞에는 특이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되는 거 이번에 그러면 그 있고 뒤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6.17 대책을 크게 이제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법인 얘기는 이제 쭉 핵심 메시지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이 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이거 확대하는 거죠. 네네. 예, 거기가 어디 주로 어디입니까? 확대 이번에 타겟이. 뭐 너무 넓어져가지고 경기도 전역, 네. 뭐 대전, 청주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충청도에서 정말 네. 오랜만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어요. 충청도는 원래 조용한 동네라 이런 게 없는데 네. 그 뭐 방사광 가속기 때문이라고 누가 막 하셔가지고 청주 집값이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네. 그 방사광 가속기 그 선정된 이후부터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청주도 청주가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들어가는 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청주 들어갔죠. 대전 전역 들어갔죠. 조금 전에 경기도 전역 들어갔는데 그날 곧바로 이상한 막 짤들 돌았잖아요. 실미도 네. 사진 돌면서 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갔다고? 왜 우리가 조정 지역이라고 아. 막 그거는 어떻게 행정구역이니까 시, 네. 뭐 어떻게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인천이잖아요, 인천. 인천이 중구, 서구 뭐 이런 데 섬이 좀 있어서. 아, 인천이 엄청 크더라고. 인천이 서울보다 두 배 반인가 커요. 네, 인천이 엄청 커요. 왜냐면 강화도도 그렇고 강화. 저 백령도도 다 인천이에요. 강화도 인천이야. 아. 인천 그 저기 이북 5도 서해 5도가 네, 다 인천이에요. 옹진군이에요, 다. 아. 그러다 보니 섬들 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 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면 빼는데 원래면 이번에도 보시면은 경기도에도 경기도 전역 들어가면서 뭐 광주 뭐 용인 처인구 뭐뭐뭐뭐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의도도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 실미도 무의도 옆에가 실미도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여기는 왜 거기 뭐 거기 좀 요즘 트래픽 많아졌어요. 거기 아 많아졌죠. 다리 놓으면서 다리 놓으면서 많아졌죠. 아 실미도에 실미도라는 게 실미도가 아니라 대무이동가 뭐 가다가 보면 거기 영종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래. 거기 진짜 트래픽 많아요. 옛날보다 확실히 네. 좋아졌죠. 많아졌어요. 강화도도 사람 많이 가요. 근데 강화도는 빠졌거든요. 아까 지역에서 빠졌는데. 근데 그런 거 빠지면서 이번에 또 빠진 게 대표적인 게 김포 파주. 파주가 빠지 접경 지역은 또 다 빠졌어요. 의정부 포천 다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번 며칠 동안 또 김포가 또 얼마 올랐다. 아, 그래서 좀 많이 올랐네요. 풍선 효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요, 그 다음에. 예. 요건 그 다음. 네, 그 뒤에 뒤에 장인가에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강남구의 4개동. 강남구 세 개. 세 개. 잠실동, 송파구 잠실동과 아,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치에 맞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아, 이치에 맞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이제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면서 네. 여기가 개발이 될 거니까 여기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 땅 거래를 이제 좀 하려면은 그 주거 지역은 18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허가를 받아라. 옛날에 판교 그렇게 했잖아요. 판교 빈 땅일 때. 네, 근데 땅일 때 아파트 짓기 전에 저는 이게 땅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시면 하이닉스가 남사면에 용인에 딱 한다고 바로 했지. 지정했거든요. 미리 땅 사두고 그러지 마라. 네, 네. 알맞게 하지 말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여기는 아파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는데 이거를 거래 허가를 건 거는 말 그대로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니라 주택 거래 허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조금 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뭔지. 근데 그거 명분은 그 옛날에 용산도 작년에 아니 올해인가 그런 적 있었는데 용산도 그 정비창 개발한다고 정비창, 예. 아 올해네요. 정비창 개발한다고 하면서 곧바로 그 앞에 토지 거래 허가 근데 거기는 실제로 근데 그 거기... 앞에 강변 성원 아파트 이런 거 빼면 네, 아파트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역에 들어간 건 뭐 중산 시범이나 뭐 그런 거밖에 없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그 앞에 지나가면 네. 같이 죽자고 막 플래카드 네. 막 다 붙어 있어. 근데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엘스 네. 같은 단 뭐 엘스 리센츠 같은 5천 세대가 넘는 단지. 허가를 받으라면 어떤 거를 허가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그러니까 실수요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쓰는 목적으로 거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토지도 내가 쓰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투기 목적을 이렇게 방지한다고 투기 목적 하는 거니 들어가서 내가 거주하려고 네. 사는 경우가 근데 여기다 오케이다. 주택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주택은 실제 사용 목적이 뭐냐 실거주잖아요 실거주자들만 앞으로 사서 들어올 수가 있고 지금 말이 많죠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 주거지역이라는 거죠 빈 땅에다 거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네네 조금 좀 근데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또 여기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게 신천동이죠. 신천? 송파구에 신천동 아, 용산에도 있는데 네. 잠시 송파구에도 신천동이 있어요. 네네. 어디냐면 롯데월드 바로 앞이에요. 네. 거기는 빠졌잖아요. 잠실인데 왜 빠졌어요? 거긴 잠실동이 아니고 신천동이니까 동이 달라요. 동이. 예. 거기 술집 많고 한다는데. 거기. 거기는 방이동이고. 방이동이. 아 거기 또 방이동이에요? 신천동이라고 뭐 파크리오라는 네. 단지가 있고 장미 아파트 있고 그 뭐 지금 향군회관 있고 뭐 그쪽 아, 있어요. 아 거기. 거기가 딱 그러니까 신천동이에요. 거기. 롯데 롯데. 네, 건너편 바로 건너. 바로 건너편이지. 네 거기가 신천동인데 걔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로 막 가잖아요. 어디 교통회관 있고 그쪽인가요? 네 거기. 고, 딱 거기. 원래 옆에? 잠실이 아파트. 그 내가 사진 한번 봤거든. 네. 잠실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기 전에 가장 큰 건물로 유일하게 있었던 게 교통회관이에요. 그때도 교통회관이 있었다고. 네. 그럼 이번에는 그 롯데월드 사거리에 서쪽까지만 추가를 네, 하고.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정부가 발표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 아까 용산도 정비창 개발과 네, 네. 이번도 GBC 개발 그 GBC 착공과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그 옆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정부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다 알잖아요. 모두가 다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들썩들썩 하는 것들을 거기다 딱 이렇게 누른다는 건데 제가 아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는 그냥 토지들 만약에 그 길 건너에 신천역 쪽에 아니 신천역 아니죠. 세내역이죠. 세내역 그 뒤쪽에 성당입관 쪽에 보시면 유흥가가 정말 크게 있는데 뭐 새마을시장 그쪽은 정말 다 그냥 상가들만 있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그거. 네, 거기는 알겠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근데 L3센치 같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과연 합당한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게 왜 부작용이죠? 그러면 나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큰 이슈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규제가 15억 원이 넘는 집은 잔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동네는 이미 15억이 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 돈이 다 있어야 돼요. 실거주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런 돈 없어. 근데 보통은 내가 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도 하나 있고 뭐 이거 팔고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출 자체가 안 나오고 여기 입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생으로 다 생돈을 다 만드셔야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입주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뭐 4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서 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세 끼고 미리 사놨다가 네, 내년이나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필요할 때 딱 사야 되는 거죠. 전세 끼고 미리 사놓는 행위가 자기 캐시플로우가 모자르기 때문에 사놓는 수도 있는데 레버리지잖아. 레버리지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없으면 전세 끼고 사놓냐.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빠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전세 끼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은 이제 실거주는 필요한데 1년 반이나 2년 후에나 들어가거나 혹은 뭐 3년 후에 들어가거나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3년 후에 실거주할 때 그때 살려고 보면 더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전세 끼고 사는 행위가 내가 집이 한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끼고 사는 행위잖아요. 순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1, 2개월 만에 이거 가지고 하지 않고 아까 이 프로가 얘기했듯이 2년이나 3년이라면 아 이거는 2년 내지 3년 동안엔 분명히 이 집이 올라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투기 목적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네. 이 집이라는 게 항상 어려운 게 저는 좀 그렇지 않은 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호수에 되게 예민해요. 동호수? 동호수에 되게 예민해요. 아, 그 매물이 나왔다 그럼 사야 된다? 나는 2층이어야 나는 돼. 무조건 뭐. 이것만 사겠다고 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오면 계속 못 사는 거잖아요. 그치, 이사 갈 무렵에 땅 안 나오지만. 특히 뭐 그런 거예요. 그 단지는 다 안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어떤 향으로 보이면서 보이냐, 애가 또 어떤 식으로 딱 그 통학로로 걸어갈 거냐. 이해가 된다. 네, 그러면 계속 내가 선호하는 동, 특히 막 인기 있는 동들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를 안 돼 나왔다 그러면 저 새끼 일단 네. 사놓고. 근데 이제부터는 만약에 하면 실입주할 때 만약에 이제 애가 초등학교를 가야 돼서 딱 그때만 7살 뭐 몇 살이냐 딱 사야 돼요. 근데 간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배정도 못 받잖아요 학교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하시는 분도 일부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사 다 모두가 사연이 없는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들 불가피한 사유들이 다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는 한번 해렸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딴 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아, 토지가 하려고요 그럼? 막 이렇게 넓어 막 또 불이 막 옆으로 번지면 또 그러겠죠. 또 하겠고 또 그러면 지금 마치 그래. 경기도 전역이 조정지역이 된 것처럼 서울도 다 거래 허가지역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규제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제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모두 규제하면 네. 없는 규제는 맞아요. 다 규제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어디부터 오르냐? 제일 인기 있는 거부터 오르죠.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뭐 요 부분은 이렇게 그러면 하고. 근데 네. 저도 근데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집값은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사지를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많이 팔거나 근데 많이 팔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은 사지를 안으셔줘야 될 텐데 산다는 분들은 이렇게 실수요자들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실수요자가 사면 집값이 안 오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는 사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못 막으니까 집값 올라가는 걸 지금도 청년들이 지금 막 직장 잡고 했는데 직장 괜찮으니 대출을 한 70-80% 해주시면 얼른 그걸 집을 사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갚아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이 되죠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디 한두 명인가요? 그분들이 사기 시작하면 난리 나잖아요 집값이 그래서 막은 거니 그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불편하긴 하는데 규제가 그럼 불편하지 그럼 어떡한가요? 라고 하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 사실 아까 얘기하던 거의 연장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10년간 하나도 못 들었던 데가 조금 올라가는 이제 온기가 느껴지는 데가 갑자기 더 죽게 생겼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뭐 아까 제가 인천 얘기했지만 인천 사람들 진짜 이제 조금 올랐거든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올랐어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청주도 그렇고 몇 천만 원 올랐다고 여기다 규제를 탁 해버리면 그분들 생각은 야 강남은 뭐 10억씩 올랐다는데 우리 3천만 원, 5천만 원 오른 거 가지고 왜 우리만 규제하는 거야가 아니고 이미 강남에는 제일 센 규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상 제일 슬퍼지는 사람들은 그런 동네들이라는 거죠. 막상 올라도 되는 건데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좀 나는 올라도 안 돼? 이거죠. 우리 동네는 오르면 좀 안 돼? 이 말이 모두가 사실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같아요. 우리 동네도 오르면 뭐가 안 돼? 뭐 이상한 거야? 우리 동네는 뭐 되게 후진 동네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좀 올라요. 그럼 규제가 딱 나와요. 그럼 왜 나와야 되는 건지를 이제부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가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네. 보면 그 동네 2억짜리 집이 2억 5천으로 오르면 갖고 있는 분들이야 야, 10년 만에 기다려서 5천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뭘 뭐라고 하냐 하지만 그 동네에서 2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또 저소득층일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는 거야 거기 안 살면 되는데 그럼 세상에 살 곳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나마 저렴하게 집값이 유지되어 있던 곳으로 가는 게 이제 대안이었을 텐데 거기마저 그렇게 올라버리면 집 없는 분들은 어쩝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또 이제 또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 아까 야, 오늘 왜 이렇게 스탠스가 네. 평소와 달라지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건 싼 집들이 좀 안 올라야 안정돼요. 싼 집들이 가만히 있어주고 비싼 집은 막 하늘로 가든 말든 네. 싼 집들은 적절히 있어줘야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 10몇 년 전에 버블 세븐이라는 상승이라는 걸 나왔을 때 버블 세븐 오랜만에 들어본다. 예, 저 참여정부 때 얘기죠. 네. 그때는 진짜 거기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더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르냐는 거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동네는 좀 오르면 안 되냐. 이제 좀 오르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동네만 규제를 하느냐라는 말은 또 못 나온다는 거죠. 딴 동네는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규제가 있는 규제가 훨씬 강한 지역이 더 많이 올라요. 아, 전체적인 규제로 넓어지면.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버블 세븐 있을 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전체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지방 같은 데는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규제가 자꾸 가해지니까 아까 청주도 네. 규제 지역 들어가고 대전도 규제 지역 들어가고 좀 있으면 부산도 대구도 뭐 다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죠. 왜냐면 지방도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 전국이 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실미도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저는 방향성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진짜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해볼 게 그건 거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목표일 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적절히 걷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말 저소득자들 아니면 힘든 분들에게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쓰는 게 맞는 거냐.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집값 올라가요. 양도세도 많이 걷어요. 보유세도 많이 걷어요. 이거 지금도 많이 걷고 있으니까 그렇게 걷은 거를 다시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계속 규제를 가는 걸로 끝낸다는 거는 결국은 해법 없이 계속 가기만 하는 뿐이에요. 규제만. 근데 양도세 보유세 부분은 굉장히 중과를 하고 계속해서 중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대표님 생각은 그렇게 그러면 세금 많이 걷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랐고 또 세율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사실 한 4년 전, 5년 네. 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정말 많이 거쳤을 때가 있었는데 네. 양도세가 많이 거친 게 아니라 취득세가 많이 거쳤어요. 네. 그러면 아니, 보유세, 예를 들어 네. 종부세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고 네. 근데 다주택자한테 네. 많이 네. 걷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유세는 막상 네. 이게 금액이 막 크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려면 사실 다 같이 올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저항이 있잖아요. 만약에 재산세율을 아, 0.4인데 작은 데까지도 네, 갑자기 재산세율을 다 같이 1%로 간다. 그렇지. 50억짜리 집이 5천만 원 내면 네, 5억짜리 네. 집은 500만 원 내고 네, 근데 그거가 저항이 엄청 심하니까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재산세율을 차라리 올리던가. 그게 오히려 아 그래서 저도 어쩔 때 생각해보면 아 정부가 전공법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유세 부분을 아 그냥 당당하게 아 뭐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세법도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 전공법을 쓰지 않고 자꾸만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 카드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광역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안 쓰고 그냥 겁주고 얼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그 아니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겁니다 하고 그냥 그 카드를 써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하더군요. 그리고 다들 그 납세에 대한 생각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세금 낼 수 있다고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당연히 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진짜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사는 데 도움이 좀 되는 데 썼으면 한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미국이 뭐 그렇다면서요. 내가 낸 지방세가 우리 동네에 쓰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동네들은 더 많이 내신다면서요. 부촌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그럼 우리 동네가 점점 좋아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우리 동네로는 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도 명쾌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강남에서 돈 걷어서 강북에다 갖다 쓴다 이게 어찌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말에 맞긴 한 건데 그러면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양도세를 올리면 안 파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해서 좋은데 쓰기 위한 목적이라면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취득세도 더 많이 내고 양도세도 다들 그러니까 세율을 올려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많아져서 그 세금이 많이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강하다 말도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올 만큼 강한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하신 근본적인 걸 알아야 이 해법이 나오는데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다들 알고 계세요. 서울에 뭐예요? 살기 좋은 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서울에가 중요한 거죠. 서울에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이 네. 아니라 서울에 없다는 거죠. 그
그러면 뭐 서울에 다들 충분하다고 말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오르는 거겠죠. 핵심은.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다 투기꾼들의 뭐 이런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들 쓰시지만 막상 왜 이렇게 규제 그리고 그 어떤 자산보다도 과세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데도 사는 이유들은 말 그대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각 동네들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웬만한 동네도 서울에 10억 안 넘는 신축 아파트 찾아보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제는 막 서북을 가시든 동북을 가시든 서남을 가시든 웬만하면 다 비싸요. 저기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동남 쪽에도 있어요. 송파구에도 있어요. 거여 마천이라고 있어요. 네네. 풍납. 풍납은 침수구. 거여 마천은 저 멀리라서. 예, 고향이 풍납이에요. 네. 그러니까 풍납동이 싼 이유는 이제는 물 안 잠겨요. 예, 옛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침수 댐 이미지가 되게 강했고 이제는 그 유수지나 다 이렇게 펌프질을 잘 만들어도 안 침수 안 되잖아요. 근데 풍납동도 싸지만 송내동도 싸지만 천호동도 싸지만 거기도 싸지만 진짜 먼 동네 마천 거요? 거여 마천은 정말 멀어요. 네. 그렇지. 거기가 북이래라고 불리는 데랑 붙어있어요. 그렇지. 거기 옛날 특전사 길하나 찾은 특전사 있던 고, 그렇죠. 거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막 13억씩 해요. 그렇게 먼데 들어오는데도 30평?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입주 다음 달에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새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좀 저렴합니까? 저렴했는데 이제 걔네들 때문에 올라가는... 따라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냥 새 아파트 500호가 아니라 3000호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새 아파트 33억이야? 제가 올해 신길 고덕이라는 얘기를 은근히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 신길도 금액 장난 아니에요. 보다 얼마예요? 아니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요? 아니 뭐 그 시세 보면 되니까 그냥 시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뭐 30평대 같으면 15억 다 넘고 아, 고덕도 신길에서도? 그렇고 네, 신길 여의도 분들이 제일 무시하던 동네잖아요. 이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신길 집사라면 항상 저한테 안 좋은 반응들이 왔어요. 너 왜 나한테 신길 추천하냐고. 근데 아마 여의도 색깔 건너가 바로 신길이 네, 근데 아마 그 얘기 올해 말엔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올해 말까지 입주거든요, 신길은. 그 말은 새 아파트 단지로 깔끔한 곳에 대한 선호가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근데 갑자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일들. 여기 여의도를 베이스로 했었을 때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바로 목동이잖아요. 근데 목동 주변하고 목동 신시가지만 딱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다르잖아요. 뭐가요? 양천구라고 하는 구 안에서도 목동 신시가지의 주거 환경과 그 바로 비껴난 동네들의 주거 환경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신정동 좀 더 가면 네. 신월동 뭐 신월동 이런 데 안에는 아파트만 있으니까. 네. 예. 근데 그게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신시가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좋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동네들은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이 약간 뭐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는 뭐 인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를 저희는 사실 여기 아현동에서 봤거든요. 아현동 재개발할 그렇지. 때 이미 다 봐서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마포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부유하다 뭐 좀 이렇게 돈 있다는 느낌을 못 줬지만 이제는 마포에 아파트 있다는 게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자산가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인 건데 지금 서울 시내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으니까 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드렸던 네. 이유는 네. 서울시의 서울 안에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네, 서울 안에 서울 안에 아파트가 새로운 그러니까 근데 서울 안에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한 건 최근 이제 3년 사이의 일이고 그 네. 전으로 가면 뭐 하우스포 얘기 나올 때까지도 네. 많이 안 좋았는데 가격이 그때는 그럼 안 부족했냐? 네 그때는 좀 덜 부족했어요. 네 아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왜냐면 아파트 숫자는 덜 부족한데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좀 덜 오를 때는 뭐냐면 새 아파트 비율이 조금 높아지면 좀 덜 올라요. 급격히 확 들어오면 새 아파트들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당시는 서울은 아니었는데 강남 언저리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던 판교로 이기신 도시 중에 대표적인 거였죠. 그때 판교 인기 없었거든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도 청약은 되게 인기 많았어요. 네. 가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때 이후에 바로 위례 개발 들어갔거든요. 위례가 송파구잖아요. 거기 위례 들어갔죠. 그리고 MB정부의 지원 최대 실책이라고 보는데 보금자리 아파트 그건 강남 서초에다 곧바로 집어넣었죠.
세곡동 뭐 이런. 네, 데서. 세곡부터 예. 네곡 우면 이쪽을 다 집어넣죠. 진짜 입지 좋죠. 네, 근데 그 자리에다 그런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고 좀 고급으로 졌어야 됐는데 너무 일반인 아파트를 지어놔서 땅 가치에 비해서 좀 저는 가치가 좀 너무 낮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안정됐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안정된 거냐? 강남 집값이, 강남 전셋값이. 다른 지역들보다 강남이 안정됐던 게 되게 크고 그 언저리에 각 지역들마다 있었던 거죠. 동쪽 같으면 별내 입주했고 서쪽 같으면 김포에 계속 입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입주가 있었던 거죠. 노무현 정부가 했던 그것들 중에 제일 이제 파괴력이 있었던 거는 판교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교 개발을 해버리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서울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여기를 개발해서 여기 집값을 한 20억을 만들어 놓으면 안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만 됐다 하면 이거보단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다 상대 비교. 바깥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동탄이 한 10m 간다. 그럼 요만큼 들어오는 뭐 분당은 얼마일 거냐? 새 아파트 똑같은 새 아파트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판교는 얼마일 거냐? 강남은 얼마일 거냐? 거기 이상하게 딱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을 막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규제잖아요. 이번에 재건축 요건 강화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사실은 별 영향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조합 설립만 되면 아무 상관 없는 얘기예요. 그 조합 설립이 안 된 단지에 그 2년 실거주를 안 하신 분들은 아 조합이 설립돼 있으면 관계 없고. 네, 조합 2020년 12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이라도 들어간 단지는 봐주고 조합 설립 신청도 안 들어간 단지들은 실거주 2년을 해라. 아, 음마가 지금 실거 아, 저 조합이 없어요? 네, 추진위원회예요. 아... 그리고 그 길 건너에는 개포주공. 몇 년도 몇 월이요? 예? 네? 올해 연말. 기준 올해 연말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내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네. 실거주 그거는 그러면 실거주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단지들에 이제 음마만 생각하시지만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도 이런 상황들이고 신반포 한신 2차, 4차도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조합이 없어요 아직? 네, 아직 다 없어요. 올해 안에 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답은 굉장히 힘들 네, 답은 두 개죠. 조합을 서둘러서 만들 거냐 네. 아니면은 실거주를 하던가. 근데, 조합이 설립, 네. 조합 설립이 내년에 되면 조합 설립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아니 그 설립은 안 해도 안 돼 있어도 돼요. 신청만 들어가면 돼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조합 설립 신청만 들어가면 신청이라고 돼요. 하는 게 우리끼리 조합 만들기로 합의했으니까 아니, 받을 아니지. 써서 그게 주민총회를 그게? 해가지고 네네.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네. 사람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거까지만 해서 연말까지만 들어가면 실거주 2년은 안 하셔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신청된 거는 다 조합이 설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어려운 난관 하나 극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또 속도가 나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가 잘 안 오르는 게 속도가 안 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도가 나버렸어요. 마치 몇 년 전에 오히려 이 조치가 속도를 내게 하는 조치네요. 저는 제가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 이렇게 남의 집 불난 거 보듯이 보시다가 이러면서 우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갑자기 진도가 나가잖아요. 네.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일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처음부터 다시지.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되기 싫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야 이거 재밌는. 그러면 추진위원회도 추진위원회도 네. 일몰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뜬지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이 안 되면 원상복귀 다시 추진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뭐 추진위 정도는 뭐 다시 시작해도 뭐 거기서 거기니까 맨날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조합 설립돼서 사업 시행인가 언저리까지 가면 거기서 쓴 시간만 해도 막 몇 년인데 진도가 안 나가서 그 유효 기간이 네. 끝나면 이제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두려워서 배수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건 오히려 후대책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건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네. 유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 근데 얼마나 될까는 의문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지금 그게? 6월 중순이 6월 말 들어왔으니까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지은 지 10년 된 아파트도 우리도 지은 지 10년 된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니까 안전진단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의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에만 해당돼요. 재개발은 또 딴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꽤 오래된 30년인가요 지금? 네. 목동 기준으로 목동 6단지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뭐 전혀 안전진단 통과했으니까. 근데 뭐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수준이 내가 지금 참. 인진아. 내가 한 아파트에 산다고 관심이 아니 6단지만 그 안전진단 통과를 한 거고 안전진단 통과를 했다는 건 이 아파트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안전상. 네네. 안전하지 않다.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말이 약간 좀 이상해. 진단 통과했는데 위험해. 하여튼 안전진, 뭐. 그렇지. 안전 아, 안전하다라고 안전, 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정해준 거죠. 판정해주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거. 그것도, 그것도 턱걸이로 대부분 턱걸이로 해줘요. 나머지 1, 2, 3, 4들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근데 정보가 아. 또 엊그제 무슨 얘기를 같이 했냐면 네.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 안전진단을 규정하는 그 네. 시군구를 올려버린다는 게 광역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이 남발하지 말고 시장한테 소가 받아. 네. 그럴 네. 것 같아. 양천구청장은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겠지. 펴니까. 그리고 아. 사실 어느 지자체장이든 웬만하면 다 해줘요. 네. 그렇지. 그 서울시만 안 해줘요. 서울시만. 근데 서울시는 아 이제 고만하시지 참. 이번에 끝이지. 아, 이번 이제 이번이 네. 이제 마지막이시지. 그러면 안전진단이 먼저예요, 아니면 조합설립이 먼저예요? 안전진단 먼저죠. 먼저예요. 네.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된 데는 조합설립을 연말까지 하고 말고가 안 되네요. 아, 그래서 어렵겠다.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다가 내년이 지나가면 이제는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안에는 지방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 뭐 실제로 실거주는 안 할,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신 분, 가족수에 비교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못 살잖아요.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뭐 주택임대 사업자 내신 분, 그래서 세입자 중간에 못 내보시는 분이 많으면 재건축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현금 청산될 사람인데 내가 동의해 주겠어? 그러면 아, 그렇지. 그럼 진도가 안 네. 나가서 야, 그러니까 안전 진단을 통과해서 그 조합 그 설립 추진 조합 그 설립 서류를 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이것도 가격 차이가 엄청 나겠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단편적인 해석인데 네. 졸체적인 거죠. 실제 좀 약간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죠. 뭐냐면 압구정 현대 같은 아파트들은 네. 앞에 1, 2차는 되게 대형평형으로 돼 있어서 네. 거기 다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거기는 아무 진행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진행이 하나도 안 됐던 단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거주가 안 채워져 있느냐. 실거주가 또 많이 차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다리 좋은 단지들인 거죠. 낡았지만. 거기들은 2년 거주를 하라고 해도 다 했어요. 그럼 그렇지. 하면 되잖아요. 그냥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특정 어떤 단지들에서만 발생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썩 좋지 않으니까 난 실거주를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 압구정 현대는 실거주 아까 70평 이런 것들 안 하시는 뭐 다 주인들이 사시지 새로 사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네,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건 또 딴 얘기잖아요.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작은 아파트들만 모여 있으면 살기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면 그 아파트들은 속도를 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긴 거고 또 큰 아파트 단지들은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건 어때요? 약간 좀 벗어난 질문인데 그런 아파트들은 실거주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현금 청산 비율이 높을 거고 그러면 실거주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현금 청산 다 네, 빼고 네, 나면 네, 네. 개발 이익을 그 소수만 네, 네. 가져가니까 그렇다면 실거주를 못할 만한 좁은 아주 평수 작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아파트는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투자 할 수 있는 투자하면서 살아버리는 그럴 경우에 기대 수익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냐 이거 추진. 그런데 이제 추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단지들이 왜 추진이 안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원래 안 될 만한 이유들이 되게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굳이 말을 안 하겠지만 좀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경제성이에요. 분담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갔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닌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사실 다들 뭐 다 좋은 줄 아시지만 그게 경제성이 사업성이잖아요. 네, 사업성이죠. 사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들도 예전부터 그냥 살았던 토박이 조합원은 분담금이 5억이에요 하더라도 짓고 나면 25억 되니까 그럼 뭐 오케이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20억에 사신 새로운 조합원은 분담금이 5억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20억 들였는데 분담금이 5억이면 25억이 내 본전인데 짓고 나면 얼마 된다고요? 25억? 난 반대일세. 아 그래서 저 이 대표님께 제가 아까 그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그럼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네. 헬게이트가 열리죠. 헬게이트가 열려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열어주면 네.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를 다 하고 있는 동네들 같으면은 2년 거주 조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척척척척척 가요. 다 풀어줘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주 나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 이 전셋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전셋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재건축을 지금 거의 해주지도 않는데. 아 그러면 그래서 그 전셋값 때문에 재건축을 풀 수도 없고 안 풀면 왜 규제를 하냐고 그러고. 사실 그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아 지금 못, 재건축을 못 푸는 이유가 그거 시작되면 주변으로 전세 나가야 되는 분들 때문에 전세난 생길까봐 못 푸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잊고 계시지만 노태우 정부가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그 자기 보통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200만 호 건설이었거든요. 네. 네. 그 200만 호 건설된 아파트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이. 그러면 걔네도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걔네가 지금까지 서울을 버퍼로 해줬던 거거든요. 걔네가 막아줬던 거예요. 그나마 서울 상승. 일개 신도시들. 네. 네. 분당 일산.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네. 근데 걔네가 30만 호쯤 되는데 걔네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건데 얘네도 재건축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얘네들은 서울시장님이 승인권자가 아니라 거기 지자체장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한마디 했잖아요. 지자체장들은 웬만하면 하자 그런다고. 예. 왜냐하면 우리 동네 좋아지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해버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아, 거기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매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 전셋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그럼 서울서 이자로 어디로 나가요?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네, 뜻이네요. 네. 아파트 부수는 네. 동안에는 지금도 없는데 이걸 또 부셔버리면 멸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계속 이 단지별로 넌 지금 나가 넌 언제 나가 다 지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면서 아. 한 번에 몰리게 하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이 연중 올라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나갈 사람들이 막 쌓여 있으니까. 아니, 그 얘기는 특정 지자체 단체에서 무슨 이념을 가지고 무슨 정책 기조를 가지고 네, 그런 거랑 뭐,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 사람은 진짜 집값 오르는 거 용서가 안 돼.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근데 들면.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게 강남에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지가 있을 정도로 허가가 잘 안 나긴 하는데 지금 막상 다른 데도 다 하잖아요. 뭐 지금 성산시험 같은 데도 다 그냥 막 통과됐잖아요. 그럼 막상 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가면 거기도 전셋값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빨리 해야지. 네. 그 어차피 안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안 하면 10년 네. 안에는 무너질지도 네. 모르는데 네. 그러면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거라면 미루고 네. 눌러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빨리 그래도 해야 다음 순서를 받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왕정이 아니니까 단임제 국가잖아요. 내 지적에서는 전세값만 폭등하고 집값만 난리나서 난리법석 나고. 아 그걸 허용해주면 안정은 그 다다음 정부에서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누구든. 그래서 막상 아까 노태우 정부 때 집은 적고 집값이 안정된 건 YS 정부 때였어요. 그렇지. 김영삼 때 완전 안정됐지. 김영삼 정부 때는 하나도 이 세상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 맞아요. IMF가 오기 전까지 네. 집값도 안정되고 수출도 잘 되고 모두 네. 잘 되고 다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청동구 건물도 그때 그래서 92, 93, 94, 9 여기 학번들이 막 배낭여행도 가고 막 되게 행복하게 취업도 잘 되고 막 그때가 딱 우리나라 골든 에이지잖아요. 그게 다 노태우 정부 때 집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삼성 고향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짓지 않습니까? 다 끝났죠. 이제 삼성도 다 입주했고 아. 삼성 고향 삼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삼성은 다 끝났고 네. 삼성도 저 속에 이제 그 연립주택 부지에다가 좀 빌리지 같은 거 짓고 있는 거고 뭐 지축도 조금밖에 안 남았고 아, 얼마 안 이제 남았구나. 이제 막 짓는 게 이제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데 상암동하고 붙어 있는 덕은지구. 그럼 뭐 솔루션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요. 나 오늘 좀 나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솔루션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할 법했었는데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섭이했어요. 놓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을 20년에서 40년으로 딱 두 배를 늘려놓은 게 그러니까 재고주택 스탁을 너무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네? 재고주택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아,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요. 네, 노후주택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한꺼번에 풀 수가 없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걸 그때 밀어서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그때 이렇게 눌러놓으면서 잠재워놓긴 했었는데 그러고서 리마인 평 터진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막상 이기 신도시 중에서 아까 그런 것들이 막 판교 같은 게 들어와주면서 강남 집값이 안정이 됐던 건데 이제는 막 쌓여 있는 게 지금 강남에 30년 안 넘은 주택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예요. 다 너무 많이. 근데 강남만 이슈가 이제 아닌 거죠. 네. 상계동도 30년 다 넘었고 목동도 35년 되고 여의도는 지금 50년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 막 다 낡으니까 다 하자 그러는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딱 강남 2구만 잡았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 2구만 그 20년에 걸려있는 30년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진짜 진퇴양난인 거죠. 주택 정책이 힘든 게. 그래서 새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왜 인기가 더 많아졌느냐? 그건 거죠. 마치 20, 30년 전에 새 아파트 처음 입주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 첫 집인데 막 그리고 옛날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런 분들이 이제 30년 되니까 우리 애들이 딱 그때 집 살 나이가 딱 되는 거고. 뭐가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이상호 대표님이 근데 대안을 주셨네요. 뭐요? 왕정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아, 있어야 되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랬다 저랬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만약 저번 정부 같으면은 빚내서 집 사라.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해준다 이렇게 되고. 온탕 냉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이제 힘들죠. 조금 좀 매크로한 시각에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매크로요? 매크로는 네. 제가 답할 게 못 되는데요. 아니 그 네. 그래, 근데 이제 쉬운 거니까 잠 들어나 보세요. 들어나 보세요. 그거는 네. 저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던 아니 왜냐면 네. 사실 올해 초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한 50조 정도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디서 들어왔겠어? 뭐 그냥 예금 털고 뭐 부동산 시장에서 들어왔겠지. 뭐 벽장에 숨겨둔 돈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저금리가 맞는 초유동성 거기다가 이제 뭐 또 금융시장이 워낙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도 뭐 기간 중에 이 초저금리 기간 중에 2009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긴 올랐으나 주식에 비하면 조족지열이거든 솔직히. 네? 그게 뭐 뉴욕이든 저 아리조나든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근데 한국은 주식은 뭐 완전 꽝이고 계속 주식이 꽝이라고요? 아니 그 네. 2009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완전 꽝이죠. 아, 뭐 오른 것 뭐가 있어요. 네.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한번 나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정도지. 근데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모든 자금이 거의 부동산에 그냥 올인되어 있는 구조에서 조금 조금씩 자본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비교적 이 결과물이 업투나우 좋지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부동산으로 한 채 사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전보다는 덜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30대 뭐 엄청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갭이든 뭐든 저는 그거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주식시장에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네. 격언이 하나 있었는데 돈 벌면 집 좀 하나 좀 사고 시작하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돈을 벌면? 돈 좀 벌면 네. 일단 자기 살 집은 하나 좀 사놓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찰리 멍건가가 한 얘기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네. 제가 실제로 많이 바라봤던 여의도 개인 투자자들 집 없이 하셨던 분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폭락장에서 다 잃으니까 다시. 다 잃어버리니까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항상 자산이 늘어난 이 주식 투자자들도 보면 중간중간에 뭔가 하나씩은 바꾸시더라고요. 집이 아니어도 딴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금을 사든 땅이든 뭐 달러를 사든 뭐 이렇게 좀 비주식으로 좀씩 섞지 주식 100으로만 가면 이게 수익이 계속 날 것 같지만 이게 위기가 한번 왔을 때 그냥 거의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니까 저는 오히려 더 투자를 더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동의한다는 정프로의 표정.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막상 지금 제가 아까 주식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식이 지난 10년간의 제자리인데 올해만 보시면 1300부터 이렇게 2100까지 순식간에 올라와서 좀 다부자가 되셨어요. 제가 요즘 보는 사람들은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돼서 다 자기가 주식 부자라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만 부자 된 거예요? 주식 계속 하던 사람은 원상 네. 복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식 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고 그렇지. 안 하던 분들이 3월달에 다 죽었고 정말 저는 그냥 다 빵이 된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신용 썼다가 그냥 다 털린 분들 네. 많이 봤는데 막상 그때 동학개미라고 말하신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새로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한 네, 분들이 그때 뭐 그 얘기 드셨잖아요. 삼성증권 계좌를 터야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렇지 뭐. 삼성증권을 텄다 삼성증권 가야 된다고 네,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그런, 증권사에서 네. 사도 되는 거는 아는데 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삼성증권 가서 사면 네. 싸다고 네.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고 전 요즘에 봐요. 근데 진짜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주식을 인생에서 안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 다시 부동산 살 거다? 뭐냐면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올랐으면 됐고 만약 70% 오르든 50% 오르든 아,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렇게 해서 챙기는 사람은 우리 이 대표님 주변에 비교적 프로페셔널한 분들이지 아유
이렇게 쉽게 그리고 규모가 규모가요 덩어리 있는 집을 살 정도로 수익률 기준으로 100%씩 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 100% 할래서 집을 살려면 최소한 5억 들고 와서 5억 생겼어야 되지. 근데 그리고 대출도 안 해주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무지 많은 것 같다는 네? 얘기를 제가 요즘 그분들은 집이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네. 집이 있어요. 있죠, 물론 있죠. 한 채 더 사는 때는 장애가 있잖아 지금. 아니 업그레이드. 장애물이. 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죠. 특히 이번 같으면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엄청 심해졌죠. 그러니까 큰 평수 아니면 좋은 네. 동네. 그러니까 두 개 다예요. 큰 평수면서 새 집이에요. 좋은 동네는 당연히 다들 선호하시는 건데 그 동네에 제일 새 집이면서 더 큰 평수 선호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이번 코로나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던 게 저 생각의 변화에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새 집 중에는 큰 평수가 많지는 않아요. 없으니까 더 희소성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를 이미 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판교에 가시면 그 프루지오 그랑블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개별 종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건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우리가 주식 개별 종목 하면 그 경고 메시지가 떠요. 이것은 그렇게 달아주셔도 돼요. 제가 뭐 사라는 뜻이 아니라 네.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거기가 판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인 비싸죠? 게 대형 평수만 있거든요. 근데 걔는 39평인가부터 있고 큰 평수가 주르륵 있는데 걔는 큰 평수로 갈수록 평당가가 비싸져요. 아 옛날에 2005년 6년에 옛날 있었던 같은 그 느낌이에요. 네, 그 현상이 거기는 이미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판교에 그 부자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지분 팔아서 노시는 분도 되게 많고 제가 거기 아주 가끔 아침에 가보면은 슈퍼카로 애들 태워주고 이렇게 집에 가시는 쓰레빠 끌고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이미 은퇴하신 30대 후반 이런 분들 회사 만들었다가 회사 만들었다가 파신 분들 있잖아요. 지분 파신 분들 벤처. 네, 벤처 흔히 뭐 게임 회사 뭐 이런 것들 다 거기 살거든요. 고 애들 학교 다 거기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까 왜 더 큰 평수로 갈수록 더 비싸지느냐, 말 그대로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희소성이 있고 다 거기에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가격 거꾸로 돼 있잖아요. 대형 평수가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서울에도 대형 평수가 더 비싸지는 그 시기가 곧 온다. 저는 이미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문사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큰 것만 물어보세요. 작은 걸 잘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봐도 큰 집이 더 싸다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세금 면에서도 30평짜리 두 개 있느니 60평짜리 하나 있으면 네. 훨씬 더 좋죠. 세금 지금까지는 똘똘이 한 채가 네, 좋은 지역에 그냥 신축 34평을 했다면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20년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평 우리 아파트가 4개 평형이 있는데 딱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금 평수를 넓혀볼까 했더니 예전에 그 갭이 조금 벌어졌더라고. 확은 아니고 조금 벌어졌죠. 조금. 왜냐면 거기도 신축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지금 신축들은 그게 점점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것 같아요. 신축이 되면 확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아직 네네.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고 있고요. 지금은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저 대표님 보실 때 서울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그 주택 가격 전망은 올 하반기 그리고 뭐 내년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대책의 영향과 결과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그런 게 다 섞여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번 대책에 사실 지금 되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확실성은 그 수많은 법인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어떻게 그 돈들이 움직일 거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갭 1억, 2억 이런 것들의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노도관, 금관구 이런 데 막 돈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어차피 법인으로 세네 개 못 살 거면은 그냥 하나 사겠죠, 서울에. 인천에 팔아가지고. 네, 팔리면. 네, 네 팔리면 노도관, 금관구. 네. 그게 어차피 법인죠. 네, 법인에도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냥 법인 하나만 버티는 거잖아요. 그냥 오르는 거 오르고 종부세 3%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일반인들. 아까 그런 일반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뭐 이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잠실 아파트들 아까 신천동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기 지역들 가격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보면 또 실수요자들은 또 실수요자들로 움직일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등 떠밀리는 식으로 가니까 강남은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목동 6단지 재건축까지만 얘기하셨지만 사실 엊그제
서부선이라는 게 네. 예비 타당성 평가 통과했거든요. 글쎄, 그거를 지금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거 삐 처리해 주세요. 통근 전철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게 쪽에는 세전역에서 여의도 거쳐서 세전역까지 가는데 여의도 통해서 가는 이렇게 라인이죠? 가거든요. 서울대 예. 지나서 예. 그렇게 강북까지.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통근 강북 통근 철도 만들어졌다고.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왜 들이 거기 많이 살을까? 아니 조선적이라고 안 되지. 그 고기가 싸잖아요. 네. 근데 고기가 전철이 이렇게 깔리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교통이. 싼데니까. 네. 그럼 재개발의 여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또 재개발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아 다들. 낡은 집들 모여 있는데. 근데 거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동네들이. 그래서 서부선은 또 충격이 또 있어요. 이쪽 서쪽에. 서부선의 왼쪽. 네. 왜요? 서부선 노선이 서쪽에만 있으니까 네. 서울 서남에서 서북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쵸. 여의도 뚫고서 예. 그러니까 서울 서남이 제일 저밀도 구간 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제 개발의 이슈들이 나오면 개발 압력이 되겠죠. 마치 신길처럼 하고 싶어질 거고. 근데 거기에 지금 신림선이라는 전철이 공사 중인데 옛날 난곡 서울대 저쪽 구석에 아, 힘든데죠, 거기도 지금 재개발을 하거든요. 난곡도. 그런데 그게 전철이 글로 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아까 제가 잠깐 거여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역세권에 집을 새로 크게 지었더니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대단지 한 3000세대 들어왔다 그러면 난곡이니 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네. 그 새 단지가 규모 있게 들어온 것 자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다 있으니까 이게 강남인지 강서인지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이거지. 근데 그 바로 뒤는 이미 아파트촌으로 다 개발되는 경기도거든요. 바로 바깥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좋겠죠. 당연히 새 아파트에다. 서울 가까우니까. 서울이니까 심지어. 거기 교통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올해의 톤을 보시면은 희한하게도 그동안 미뤄놨던 중요 SOC 사업들이 막 지금 다 통과가 되고 있어요. 저는 성장률 때문에도 없지 않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성장률이 필요하니까. 가뜩이나. 아니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네. 예타 면제 작년에 네, 해줬잖아요. 작년에 예타 면제 그 이슈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타 면제들은 대부분 좀 지방이 별로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이었지만. 어쨌든 기조가. 네, 기조가 이미 작년부터 스르르르 이렇게 가는 게 그럼 서울에 실제 SOC들이 들어가면 가뜩이나 서울에 돈이 들어오기 좋은 상황에 SOC가 그 아까 좀 약간 여류 지역들 가치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SOC가 사실 최대의 복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거잖아요. 약간 못 사는 동네가 확 좋아질 수 있는 걸 네.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까 서울에서도 제일 싼 동네들 작년에 제가 말했던 노도관 금광구 같은 게 그 아까 법인 문제랑 겹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줄 수 있고 아, 그럼 인천에서 법인 매물 치고 만약에 된다면 사람도 있고 네. 거긴 또 SOC 및 그리고 거긴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수요자들이 제일 소비하기 좋은 가격대고 뭐 5억에서 6억 뭐 이런 아파트가 아직도 거기 몰려 있고 그럼 거기가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다 오르는 거죠. 일각에서는 대출을 그렇게 막아놨는데 9억 넘으면 대출 거의 안 해주고 10억 넘으면 아예 안 해주고 네.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서 올리겠느냐. 네. 그래서 오르지 않을 거다. 부족한 것도 뭐 알겠고 뭐 사람들이 새 네, 아파트 네. 좋아하는 것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 네. 그건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점인데 부모의 재력이에요. 부모의 재력.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죠. 네. 물려주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물려주는 부모의 재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30대들이 막 지금 뭐 분노에 찬 매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35세 정도 부부라고 하면은 부모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60대. 그 당시에는 결혼 네. 좀 일찍 했으니까 뭐 26세 했다고 하면 네. 60세 언저리. 60세가 그걸 걸려 아마 뭐죠? 58년생 개띠 언저리 네. 고기가 60년. 베이비붐. 근데 거기가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윗세대는 돈 없어요. 애들 네. 학교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빠들이 아까 그 소팔아서 대학 보내서 한 자리 하고 임원하고 사장하고 그런 집 사람들은 되게 잘 됐고. 그 아까 소팔아서 그 무슨 뭐 가족 중에서도 몇 명 공장 다니면서 대학을 보낸다고 막 이렇게 도와준 집들은 다 돈이 없잖아요. 그 누구가 부모냐에 따라서 지금 그 밑에 돈으로 밑에 세대로 돈이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의 문제가.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 대여는 상관없거든요. 부모가 돈 빌려주는 걸로 자금 도달 계획서를 쓰신다 해도 부모가 만약에 한 5억 정도 차용증 쓰면 되죠. 네, 차용증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면 돼요. 이자는 낼 수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면 4.6인가 그럴 거예요. 그 특수관계인들끼리 4.6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그 정 주고 받아야 할 이자가 정기 예금의 3배. 예를 들면 뭐 또 내려가게 정해져 1% 해버리면 그 증여라고 네 보니까. 증여로 되니까 무조건 그 또 정해져 있는 그 금리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만약에 1억을 빌리면은 460만 원이고 그러면은 뭐 10억 부모님한테 주는 돈이니까 다시 용돈으로 내고 뭐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드는 사람이 애들, 있을 거예요. 애들 들으면 세뱃돈으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대출이 딱 막히는 순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출 막힌 게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있는 사람들은 또 딱히 크게 영향이 없고 없는 사람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대출 규제가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돈 많은 부모들은 그동안에는 왜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돈 많은 부모들은 애들이 집 살 수 있는 정년기가 된 거지. 왜냐하면 애들이 하필 우연히 그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2020년 요 언저리가 예. 희한하게 그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양반들의 애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하는 근데 문제는 또 이 애들이 많아요. 그냥 베이비 부모의 아들들이라서 또 요 나이 때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결혼을 하는 거는 좀 뒷세대고 90년 87년생이고 네. 진짜 그 베이비 부모 앞에 막 전쟁 겪고 거기는 딱 지금 애들이 40살 언저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애들이. 아, 손자들이. 네, 손자들 보기 안쓰러워서 거기다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 아, 그래도 나도 큰 돈은 없어. 참고 있는데, 아, 세면인데 애 학교 가요.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 순간 통장.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강남구가 안 가면 어때라고 말하던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 애 학교 가니까 다 강남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강남 싫다더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 뭐 어쩔 수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강남이라는 말만 썼지만 목동이든 중계동이든 광장동이든 그런 인기 학군지들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는 때가 온 거예요. 왜요? 왜? 아까 그 베이비 부모의 자식들의 손자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현인 거죠. 아까 그 베이비 부모들이 학교 다니던 80년대 중후반 요 때랑 똑같은데 희한하게 그때 우리나라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고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저도 비슷한 질문 드렸는데 많이 오르는 지역이 과거에 보면 좋은 학군지라고 평가받던 지역은 아니다. 네. 물론 출퇴근이 가깝고 좋다. 그러나 그런 과연 학군이라는 요소가 이제는 사라진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물론 다른 분들은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다르게 그거는 애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 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애들한테 크게 관심 없는 분들 뭐 이 정도면 다 좋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애들한테 조금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그 입지에 따라서 동네는 괜찮은데 묘하게 학군만 중고등학교만 별로 이렇게 선호되는 지역이 아닌 데가 있잖아. 근데 보면 우리 내가 살는 데 아파트도 가장 경제력이 그 많은 그 애들 중 고등학교 보내는 그때가 이제 사실 직장에서도 가장 뭐 왕성하고 이런 나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쭉 빠져요. 빠져 강남을 가. 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근데 그때는 경제력이 없어. 집값을 쳐 올리면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저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는 왜 거의 더블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갔다가 돈 다 자식들한테 소진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중요하죠. 내년, 네. 내후년, 네. 그 다음 해에 또 네. 집값이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의 논쟁을 하는 그 논쟁의 근거 중에는 입주 물량 없다 는 주장도 있고 근데 그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게 세보면 정확히 서로 나올 것 같은데 주장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다르더군요. 어떤 분은 입주 물량 없다고 그러고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그러고 왜 이걸 가지고 싸우죠? 혹시 그거 정해진 분명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네. 게 있을 텐데 왜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지? 그거는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추정을 한대요. 정부는
만약에 인허가를 내줬으니 그게 3년 후 4년 네. 후에 입주를 할 네. 거다. 업계는요? 업계는요. 근데 업계는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합쳐보는 거죠. 건설이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행될 것 같은. 왜냐하면 서울에 앞으로 주택이 새로 들어오려면 빈 땅해지는 그린필드는 힘들고. 아,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구역들이. 네. 그럼 또 그게 단계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을 수밖에 없죠. 사업 시행이든 뭐 이렇게 관리 처분이든 다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럼 정부는 인허가 내줬으니까 잘 진행돼서 4년 후에는 아파트 지어지겠죠? 라고 해서 세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민간 업체들은 숫자가 거의 다 비슷해요. 저도 뭐 직방 네. 뭐 이런 데랑 다 이렇게 해보면 다 부동산이 다 비슷비슷한 게 사실 더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더하기만 네. 하면 돼요. 연간으로 쭉 더해보면. 그러니까 이번 7월달에 개포주공 1단지랑 뭐 둔촌주공을 하면은 뭐 23년쯤에 들어올 거니까 그것만 얹히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왜 그 숫자가 왜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좀 오랜만에 네. 사실 난 부동산 이렇게 주제를 하면은 난 약간 구계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고백한데 약간 건성건성했거든. 아니 근데 궁금 많이 하셨네. 목동 아니, 몇 단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왜냐면 내가 어떻게 알아는 아, 아침에 뉴스 사물 하잖아 내가. 아침에 뉴스 사물 하기 때문에 신문을 쭉 보기 때문에 안 거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니야. 네. 기조도 똑같아 나는. 아 1가구 1주택으로 평생 간다. 근데 이번에 내가 이 6.17 대책을 보면서 내가 전에 없이 생각했던 게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세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했고 아까 토지 거래 허가제 있잖아. 네. 아니, 나도 상식 있는 사람인데 거기 다 아파트인데 이게 왜 토지 거래 허가제? 내가 방송에도 그랬던 얘기 했잖아. 이게 주택 거래 허가제 어떻게 그런 그래 놓고서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보완책을 또 냈잖아.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 처음은 아니지만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네. 야. 왜 정책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상호 대표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정말 더러는 있네. 그럼 네, 재건축에 관련된이라든지 이유는 있는데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재건축 단지 대상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한다는 규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왜 내 재산인데 내가 거기에서 거주하든 안 거주하든 내 재산인데 왜 내 재산을 기반으로 다시 지은 아파트에서 나는 그걸 소유권을 못 갖느냐. 뭐 사유재산의 문제니까 이건 뭐 위헌으로 고민할 부분도 있고 또 논쟁이 있겠으나 저는 그거를 이제부터 구입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미 구입해 놓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버리면 이건 집값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소급은 하지 않는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대원칙을 흔들어버리는 문제예요. 이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룰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여론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내놓는데 뭐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라면 이제는 그동안 계속 문제돼 있던 거 있죠. 그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줬던 각종 장특공제나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정부가 준다고 했지만 지금 뺐자. 지금 당장 그 사람들 매물 나와야 되니까.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는 소급 입법인데 그 당시에 정부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하여튼 나는 몰라라고 말 바꾸는 게 말이 되나? 그럼 근데, 앞으로 근데 왜 그런 여론이 비등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별로 뭐 이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이상한 거예요. 뭐 와 이런 게 이거 반시장적이고 뭐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논조의 기사가 별로 안 나오던데 논평도 없고 왜 그러죠? 일단은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우린 자꾸 강남만 보니까 다 재건축 진행되는 것 같지만 지방 아파트들 막 40년 됐는데 재건축 제자도 안 나오는 단지들 거의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건데 우리 동네 뭐. 어차피 안 되는데 아, 어차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 모두가 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1주택자가 제일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보다 1주택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집에 살고 있다 그럼 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데도, 시민의식의 네. 문제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정의롭고 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막 뭐죠? 그 막 법률적으로까지 막 법리 해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법리적 지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것만 알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뭐 이것만 알지 다
실제 민법도 잘 모르고 뭐 상법도 당연히 모르고 헌법만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를 오히려 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서 집값을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이든 뭐 당분간이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소급도 아니고 뭐 유연도 아니고 뭐 소유권에 대한 잠시 제한이니까. 근데 이건 법률을 거꾸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규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없으면 앞으로는 이제 분명히 이번에 정책 만들 때 야 이건 소급인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내부에서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번에 바보 된 거예요. 그거 봐라 다 받아들이잖아. 이제는 다음번에 무슨 대책 나올 때는 당연히 소급인 걸로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니, 네. 이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할 때 안 먹혀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날이 있고 불경기가 오고 하면 다시 한번 살려야 되고 이제 사는 거는 나중에 양도세 좀 절감해 줄 테니까 사세요부터 시작해서 신뢰가 떨어지죠. 다양한 걸 할 텐데 네. 그 2% 어떻게 알아? 그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밤이 너무 깊으니까 그거 대답해 줄 다음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 네, 그렇죠. 네? 네. 저 안에 들어가야 되실 분이 한 분 또 있다고 그때 또 물어보자고. 네, 네. 뭔가 대답이 있을 거야. 어 누가 또 오시나요? 아 이게 시리즈라니까. 저희는 이제 부동산 한번 가면 이제 무슨 세트로 가니까요. 아마 이거 또 그 관련해서는 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워낙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워낙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사유재산을 좀 침해하더라도 더 큰 어떤 뭐 목적 같은 게 있으니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밤늦은 시간까지 이상호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보고 어떻게 될까 전망도 좀 해봤는데 혹시 끝으로 뭐 빼놓으신 말씀 있거나 꼭 좀 이 말은 네, 전해야 된다 하시는 거 있다면 시간 잠깐 드릴까요? 그 지금 30대들 정말 힘들거든요.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그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도와줄 분들은 30대라고 생각해요. 아. 사회의 주축들이 자꾸 네. 의욕을 잃게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우 대표님의 마지막 네. 말씀은 지금 이제 이 대표님은 30대? 아니면 아니요 40대예요. 40대? 30대들 다 됐구나. 자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그러시죠. 네, 또 다른 네. 오늘 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다음 타자에게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님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